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지금 가장 좀 걱정이 많이 되죠. 맞아요. 제가 사실 또 얘기 나누고 싶었던 이유 그거예요. 지금 이탈리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사율이 제일 높아요. 네. 그리고 이탈리아 사망자 수 보면 제일 많아요. 이탈리아가 처음에 한국처럼 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처음부터 검사 많이 하고 맞아요. 검사자들이 많으니까 또 확진자도 많았고 되게 대응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얘기 잘 안 들었어요, 처음에. 집에 있으라고 뭐 그렇게 예방하라고 얘기 잘 안 듣고 나가보니까 며칠 만에 확진자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. 이탈리아는 지금 집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. 무조건 나갈 수가 없고 이동도 못 돼요. 이동하려면 이제 서류 있어야 돼요. 견자서 쪽에서 안 지키면 걔 징역 받아요. 3개월 징역 진짜 벌금 나요? 아니면 벌금 그래서 도장 받고 어떻게 멈췄네요.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축구 경기를 금지시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맞아.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모든 스포츠 그런 뭐 공연 행사 다 4월 초까지 이렇게 중단시켰고 마트랑 약국 병원 전산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산점들은 다 이제 나라 쪽에서 유업령을 내렸고 나라가 그냥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될 수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보기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난리 난 이유가 인사를 뽀뽀로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안 되죠. 아, 다 씻어준다고 사실 스킨십 어쨌든 네. 많이 하죠. 동문제 중에 뽀뽀로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식전주 문화 있어요. 그 아페리티보라고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모여요. 다 모이고 뭐 술이나 음료수 한잔하고 집에 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한 지역만 격리시키니까 그 지역 출신 아닌 사람들이 빨리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. 이게 되게 무식이 많은 일이었는데.